아니 원래 이게 농담이라도 어 뭐 내 골든벨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산부터 하래. 와, 야 냉정한 세상이네. 어.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지내고 계세요? 아 옷 벗긴 적이 있어요. 무슨 옷을 벗겨요? 아, 돈이 없으니까 옷이라도 어, 벗어야죠. 옛날에 양복도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네. 오, 일 시켜. 예, 네, 일 시켜요. 제일 잘해요? 배다 전문이야, 배다 전문. 쟤는 특기가 아랫돌이 벗는 거예요. 아. 그러고 일하고 다녀, 이러고. 어. 아, 저도 집에서야 벗지만 아, 나와서는. 집에서 나와서는. 나와서는 그 제, 밖에서 특기 술집에 테이블 위에서 자라. 그 제정신이 아니지, 그게. 큰일 나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이걸 힘을 주고 내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일하고 다녀. 아, 오빠야, 너 오늘 밤에 예, 맞아요. 너무 적나라 하면 재미없어요. 조금만 보여줘야지. 네. 자, 어쨌거나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아, 전 전주에서 왔어요. 아, 전주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아, 여기서 이제 학교를 나오시고. 네. 아, 웬 슈퍼맨 슈퍼를 하신다니? 아, 난 깜짝 놀랐네. 아, 마트. 어, 슈퍼를 하신다. 슈퍼맨. 그럼 중국집에서 일하면 뭐야? 중국맨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짜장맨? 예, 네, 뭐야 그런 것 때문에. 네. 자, 그럼 저는 뭐예요? 호프맨?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네, 호프맨. 어, 괜찮네. 네. 자, 얼마 만에 모이신 거예요? 아, 정식적으로는 3개월인데요. 정식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또 있어요? 예, 네, 그 비정규적으로는 그 사이드로 아, 네. 네, 몇 분들 네, 몇 분들은 이게 뭐 각자 만나시겠지. 네, 뭐. 각자 만나는데요. 네. 네. 정식적으로 좀 3개월 몇 애들이 좀 1년에 몇 번 모이는데요? 1년에 정식적으로 4번. 4번. 네. 아, 우리 오래간만에 왔어요. 우리 의사 만났어요, 그동안에. 예? 네? 오래간만에. 전주에서. 아. 아니, 그 지역마게 제가 게스트 아니에요? 저 사람 게스트가 아닌데. 예. 네. 아, 원래 여긴 그래요. 불러 놓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아, 네. 그래요? 예, 네, 원래 그래요. 아, 썰렁하게. 네. 굉장히 언짢은 아. 언짢으라고. 네, 언짢으라고. 원래 언짢으라고 그래요, 그래요. 저 노래 안 해도 되나요? 아예. 왜 나오셨어요? 네? 왜 나오셨어요? 아, 노래하려고 나왔는데. 그럼 노래하려고 하니까. 아, 그렇죠. 게스트 나놓고 너무 에이. 멀쩡하게 만들고. 네, 맞아.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회장님이 누구예요? 아, 오줌 쌀 것 같아. 예. 긴장해서 그런 건지, 참아서 그런 건지. 아니, 네. 그, 기분이 상해서. 아, 상해하면, 네. 아, 원래 이분 기분이 상하면 화장실 가야 되는구나. 어. 나는 좀 그 거짓말하면 발가락이 꼬물락거리는데. 네. 아, 다 사람마다 그게 있구나. 원래 게스트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네, 알았어요. 자, 우리 회장님 어느 소개. 네, 소개. 네? 소개. 회장님, 총무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여기 다 있는데요. 네, 소개 좀 한번 시켜 주세요. 별볼 일이 없어서. 아니,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아, 이제 네.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아, 좀 카드 나 내놔. 네. 네? 어쨌거나 뭐 골든벨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노래 들어보고. 아, 저기. 자, 채점은 내가 이걸 딱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네, 그 김광석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예, 그분이 죽었죠. 네, 네, 아 그렇죠. 좀 안타깝게도, 예. 네,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아쉬운데, 네, 그분의 그 서른쯤에. 서른쯤에, 예. 예. 올해 실례지만 연세는 더블 스코어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런데요, 예. 그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 외모상으로도 상당히 동안이세요. 네. 아, 동안이죠. 네, 네 동안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보세요. 네, 저보다 훨씬 동안이신데요, 뭐.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갑시다, 네. 서른쯤에. 네.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어가는 내 가슴 속에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아니 네티즌 분들이 엄청 음치래요 엄청 음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미어가는 내 가슴 속에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야 숙갑이야 숙갑 야 참호 아 누가 앵콜하는 거야 대체 누가 앵콜하는 거야 지금 자 우리 네티즌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청소하고 나가 말고 뛰어와서 이게 노래가 뭐니 뭐 이렇게 네 또 어떤 분은 자기보다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네. 네. 세상에 자기보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데이지님, 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데이지님이 얘기하시고, 알랑드롱님인가요? 네, 알랑드롱님이, 음치도 너무 음치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네. 이 글들 올린 사람들 좀 만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이분들은 뭐,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라 그러면 다 오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때로 몰려다녀요, 이분들. 아, 네, 이분들이. 아, 네, 때로 몰려다닙니다, 네. 자, 어떻게 하나 점수는 아주 그,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많았어. 70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네. 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아도 네. 네. 여기 85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84점이나 뭐 70점. 아 그러면 그 이하니까 못하는 거네요. 탈락이라는. 탈락이요? 아, 술을 아. 한 병씩 다 돌려야 돼 원래는. 아 그래요? 네네. 카드나 빨리 긁어주세요. 네 카드. 아 카드는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만회할 저, 수가 좀 있는지. 무슨 카드예요? 뭐 운동 운동 카드인지. 아 앵콜을 하려면 네. 아, 90점이 넘어야 돼요. 네. 어,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한 번만 네, 네. 방송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짜증이 자, 근데 나는데. 내려가기 싫지만 네. 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요? 어, 가족도 있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인정하고 좋아해요. 제 노래. 난 또 난 가족이 버렸다는 줄 알고 네. 사모님한테 한 마디. 네 오늘 어... 어차피 내일 다 보실 거니까. 내일요? 네. 글쎄, 저 와이프한테 제가 이거를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보여주고요. 네.
잠시 웃음을 선사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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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모님한테 한마디. 네. 아,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모임에 원래 사모님한테 존댓말 쓰세요? 아, 그럼요. 오, 네. 얹혀 사나 이상하네. 예, 많이. 손님 지금 당황하셨어요? 네. 아, 저 사람 누군가요? 네. 아, 사모님 얘기 나오니까 막 긴장하시네. 노래 부를 때보다 더 긴장해.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사랑하고요. 또. 네, 사랑하고요. 네. 이렇게 모임에 네. 올 수 있게 기분 좋게 보내주신. 아, 허락해줘서. 네. 모임에 보내줘서 허락해줘서. 왜냐면 제가. 와. 아, 아,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 모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다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왜 왔어요? 아 글쎄, 근데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모님한테 마무리를 해야죠. 네. 허락해줘서 고맙고 또 고맙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예, 네, 자주 허락해달라고. 좋은 기회를.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네. 어, 오게 되면 술 먹고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고 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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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이구나. 네, 공식적인 외박이죠. 아, 좋겠다. 네. 네. 예, 네. 1년에 4번. 1년에 4번 엔조이가 가능하죠. 어. 뭐 하세요, 그러면 외박하는 날? 아, 외박하면 거의 이렇게 술을 먹죠. 술만. 네. 다른 건 안 하고. 아, 예전에 여기서 늦게까지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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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네. 박수 한번 쳐 주시고요. 네.